네,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승표 선배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 이번 달 초순인 것 같은데요. 지난 3일 날 LG전자 주가가 한번 좀 들썩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10% 넘게 좀 뛰었었는데요. 당시 그 내용들 좀 살펴보니까 대만의 디지타임즈라는 매체에서 애플이 오는 2024년부터 애플카라는 스마트카를 출시를 할 또 예정인데, 애플카인가요? 네. 협력사들과 어떤 협력사의 후보군들과 접촉을 좀 시도를 하고 있고, 지난달에 한국에서 LG전자와 SK그룹과 애플카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좀 그렇게 주가가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애플카의 협력사가 누가 될지는 정해진 게 없다라는 게, 사실인 것이고, 근데 그런 현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애플카, 그러니까 스마트카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소개해드릴 만한 보고서가 미국 기업은행 시티에서 스마트카 시대에 투자할 수 있는 5가지 기술 기업을 좀 뽑았더라고요. 이 시티은행이 어떤 배경으로 종목들을 좀 선정을 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 시티은행이 그 스마트카 관련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동차는 단순한 승용차에서 교육 오락 프로그램, 즉 인포테인먼트가 완비된 첨단 장비 장치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카는 모바일 경제 이후 기술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극적으로 확장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품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기술 관련 판매 규모가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웨어러블을 합친 거에 대한 기술 판매 규모의 총합을 4년 안에 따라잡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스마트카 하나만으로 방금 얘기했던 그네 가지 상품군들에 대한 총 기술 판매 규모를 앞설 수 있다 정도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한 그런 어떤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네, 이야기인 것 잠재력을 같아요.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스마트카가 그럼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미국 자동차 공학회 기준으로 자율주행 레벨이 뭐 아시는 분 다들 아시겠지만 0에서 5레벨까지 있는데요. 그렇죠. 레벨 2까지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흔히 지금 알고 있는 오토파일럿이나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들이 레벨 2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것들은 레벨 2 중에서도 좀 후반기. 레벨 3는 이제 일부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입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이고, 레벨 4, 4단계부터는 차량이 스스로 위험 상황에 대처를 할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율주행차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4단계부터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 현대차도 물론이고,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곧 내놓겠다라고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런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직 레벨 2밖에 안 됐는데도, 관련된 안전사고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뭐 테슬라 뭐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도 뭐 아까 권 기자 말씀하실 때는 지금 2단계의 어떤 후반부라고 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거를 어떤 자율주행이라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고도 지금 뭐 상당히 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그래서 레벨 4, 4단계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차가 도입되기까지는 한 5년에서 6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책임 소재, 과실 유무를 따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어떤 관련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좀 상당히 까다롭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일단 좀 백그라운드로 인지를 하고, 시티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티은행은 스마트카 시대가 도래하면은
특정 기술 기업이 독점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한 기술 공급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기술 기업이 상당한 성장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련 기술 기업들 중에 컴퓨터 하드웨어 그리고 센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에 특화된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목 지목에 들어갑니다. 네. 반도체 제조업체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장비업체 KLA 모두 지금 다 미국 기업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결 및 센서 솔루션 제조업체 TE 커넥티비티 그리고 특수 유리와 세라믹을 제조하는 코닝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체인 GM을 꼽았는데요. 테슬라가 아니라 GM을 꼽았네요. 네. 그 일단 엔비디아에 대해서 CT가 어떻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내에 컴퓨터 플랫폼이 미국 전역에서 현재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지금 합니다. 엔비디아가. 그래서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의 엔비디아의 성과가 향후 몇 년 내로 추가로 더 증가해서 회사 수익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업체가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와 제휴를 맺어서 오는 2024년부터 출시될 메르세데스 차세대 자동차의 차량 내의 컴퓨팅과 자율주행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당 수천 달러의 소프트웨어 컨텐츠가 잠재적으로 제공될 것이라면서 이것은 메르세데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에게도 수십억 달러의 수익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르세데스가 세계적으로 매년 1억 대의 자동차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율주행 차량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관련된 소프트웨어 숫자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메르세데스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도 비슷한 협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할 만 좀 눈에 띄었던 점은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 전역에서 지금 광범위하게 차량 내부 컴퓨팅 기술을 현재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어떤 완전한 자율주행의 기술까지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분야에서 엎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CT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스마트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특히 자율주행 단계에서는 카메라로 인식하는 영상 정보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향후 스마트카가 될 경우에는 이제 차량 내에 어떤 그 전방 유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사실 뭐 영상 정보를 또 뭐 쏘아 올릴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게임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유명한 이 그래픽 처리 장치를 또 만드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점들이 좀 엔비디아를 이 관련해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회사로 평가하는 배경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KLA의 경우에는 현재 자동차 산업이 회사 매출에서 5에서 10%를 차지하는데 회사 경영진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비중을 40에서 50%까지 성장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KLA가 주가가 341달러, 340달러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CT는 이 회사 주가가 뭐 398달러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유리와 세라믹 제조 업체인 코닝도 장기적인 수혜주로 지목을 했습니다. 방금 선배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까지 자동차 외관이 현재까지는 일부 최고급 차량에서 제한적인 기회만을 얻고 있었는데 어떤 장래의 스마트카 시대가 도래하면 어떤 이런 조명과 센서에 대한 미래 혁신을 통해서 코닝이라는 업체가 차량당 100달러의 컨텐츠 수익 기회를 가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운전자가 사실 전방에서 눈을 뗄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순간 자동차의 그 모든 유리창이 사실은 디스플레이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바뀌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빠는 정면에 있는 큰 유리를 통해서 감상하고 뭐 후석에 있는 아이들은 측면에 있는 유리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정보를 감상하고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디스플레이 기능이 어떤 요구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번에 현대차에서 아이오닉5를 내놨을 때에 네. 그 사이드미러를 제거를 해버리고 그거를
그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대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식이면은 사실 스마트카로 가면서 어떤 디스플레이에 요구되는 어떤 유리 혹은 그런 그 장치, 세라믹들에 대한 수요가 사실 굉장히 급증할 수도 있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시티은행의 보고서는 물론 좀 낙관적인 이야기들로 좀 가득 차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당장에 쉽게 뭐 당장 단기간 내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도달할 것 같지는 또 않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중간에 뒤엎어질 수 있는 회사인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 시티은행이 다섯 가지 종목을 지목한 것도 이 회사의 주가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아직은 조금은 미래 성장 잠재력에 비해서는 저평가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격 레벨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마트카 시대가 도래하긴 할 텐데 언제 도래할지 좀 불투명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여러 개의 업체가 지금 현재 앞서가려고 경쟁을 하고 있지만 누가 낙오자가 될 것이고 누가 승자군에 속하게 될 것인지 사실 좀 복불복이잖아요. 우리가 아시면 그렇죠.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스마트카라는 전체 테마에다가 투자하는 펀드를 굴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한 사례가 좀 바이오 같아요. 바이오가 유명한 업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개별 업체별로 들어가 보면 언제 이게 임상실험들이 꼬꾸라질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바이오 그 펀드를 들어가라고들 많이들 얘기들 하는데 스마트카도 아마 비슷하게 좀 현재로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스마트카지만 예전에 국내에서 전기차 바람이 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 전기차가 초기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테슬라와 같은 형태의 전기차를 생각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무슨 저 골프장에 가면 전기로 움직이는 카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왜냐면 그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상상의 바운더리가 제한이 되니까요, 경계가.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 막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 회사들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찾아보기 어렵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라는 하나의 트렌드가 꺾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마도 시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제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스마트카라는 어떤 하나의 흐름은 계속해서 가겠지만 거기에 대해 그 흐름 내에서 지금은 테슬라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꺾일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지금은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관련해서 영상 처리 쪽에서 뭐 선두에 있지만 또 다른 회사가 기술 혁신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그 흐름에 또 주류로 올라탈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렇다면 뭐 그 얘기 어떤 흐름 자체에 투자하는 펀드에 한번 이제 봄을 담아봐라. 네. 꼭 괜찮은 조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 스마트카와 관련돼서 어떤 외국계 은행의 보고서와 함께 현재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남성배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네.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